안녕하세요. 다이엑스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 다육의 묵은둥이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멋진 백봉이 아주 군생 큰 대품 군생이 들어와 있고요. 네, 당인금도 들어와 있고 신상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노아 다육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칼슘제 하나씩을 선물로 드리고요. 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칼슘제랑 다육경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네, 득템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 아, 미니벨금이. 네, 밥도 이 정도 사이즈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미니벨금. 사이즈 좋죠? 네,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와, 물이 들면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미니벨 금이고요. 미니벨 금이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수량이 이 정도 남아 있고요. 가격을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미니벨 금 이런 아이들 한 세 포트만 합식해도요. 풍성합니다. 저도 여기서 세 개 가져가서 합식했는데 풍성하더라고요. 예, 미니벨 금 3,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백봉이고요. 백봉. 예, 백봉이 이렇게. 와, 백봉이 아주 엄청 멋있죠. 예. 아주 이 아이가 지금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묵은둥이라서 입장도 짧아졌고, 예,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살짝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들. 예, 사이즈도 넉넉하고 핑크톤으로 물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가격은 이 아이 만원이고요. 18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이 만원짜리가 두개 있네요. 만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예, 백봉 만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백봉 25,000원입니다. 백봉이기 25,000원짜리고요. 목대, 외목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얼굴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지를 했습니다. 와, 얼굴이 이렇게 두 개, 얼굴이 두 개입니다. 예. 오, 목대 이렇게 좋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예, 백봉이 이 아이는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해주십니다. 네, 얼굴, 지금 두 개 얼굴이 지금 2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큰 얼굴 하고 있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자구를 달고 있고요. 밑에는 자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밑에 자구 나오고 있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25,000원짜리는 세 개 있고요. 또 이런 아이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백봉,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군생입니다. 얼굴이 사두. 얼굴 사두고요. 적신 군생입니다. 적심자리 보이죠? 예, 적신 군생. 얼굴 4두짜리 백봉 이렇게 여기도 4두네요. 여기도 예, 이렇게 4두짜리 여기도 여기는 3두네요. 여기는 3두입니다. 얼굴이 엄청 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3두 여기도 3두 여기는 6두네요. 6두 이렇게 6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먼저 찜하시는 순서대로 셋대로 예, 먼저 찜하시는 순서대로 머릿수 많은 것부터 예, 보내드립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백봉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사이즈는 지금 30cm가 넘습니다. 예, 30cm 작아 지금 3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넘습니다. 예. 백봉은 3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큰 군생은 3만원입니다. 여기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군생입니다. 연봉 군생. 예, 연봉은 또 이런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와, 얼굴이 3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얼굴이 엄청 또 많이 달려있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도 있고, 예,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런 아이는 꼬집기를 했나? 엄청 얼굴이 많이 우와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 엄청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밑에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엄청 얼굴들이 많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밑에는 자연인지 아닌지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연봉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2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당인금이 들어왔습니다. 당인금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당인금. 이렇게 당인금이 들어왔고요. 가격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당인금. 이렇게. 당인금 이렇게 있고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당인금 25,000원이고요. 여기는 레몬 앤 나임입니다. 레몬 앤 나임.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레몬 앤 나임. 얼굴은 통통한 얼굴이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갖고 있는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레몬 앤 나임이고요. 얼굴이 얼큰입니다. 25cm 나옵니다. 얼굴이. 얼굴만도 24-25cm 나오는 예. 레몬 앤 나임이 15,000원입니다. 입장 노제트가 통통하고요. 요 아이가 물이 드니까요. 입장, 속 입장서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수량은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 까라솔이 있습니다. 까라솔. 까라솔이 풍성한 까라솔이 있는데요. 요 아이가 물이 들어오면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데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예, 까라솔은 또 꼬집기도 재밌는 아이죠. 꼬집기 하는 재미도 있는 아이죠. 예, 꼬집기 생장점을 싹 뜯어주면요. 네. 거기서 아주 자구를 바글바글 올리는 까라솔, 이런 아이도 한번 그런 재미도 느껴보시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시즐러가 있고요. 시즐러, 시즐러 이렇게 색깔 이쁘죠. 시즐러, 목대도 굵게 있는 시즐러.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는 시즐러가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다 외도 있고 이런 또 이런 아이는 적심 군색입니다. 삼두 시즐러 10,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네, 우주목이 가격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00원인데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우주목입니다. 예, 염자 변이종이라고 합니다. 우주목도 염자꽃처럼 똑같은 꽃이 피는 우주목입니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예, 이렇게 입장 로제트가 통통하고요. 동글동글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고 염자하고 똑같은 염자랑 똑같은 아이입니다. 예, 우주목 한번 키워보시고 5,000원입니다. 염자 꽃이 피는 염자 변이종입니다. 여기는 아오리, 일본 아오리 염자라고 합니다. 일본 아오리 염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노랗고 황금빛도 나고 빨간빛도 나죠. 지금은 빨간빛이 나지만 또 봄이 되면 노랗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예, 두 가지로 변하는 아오리 염자입니다. 지금은 빨갛고 또 봄이 되면 노랗게 변하는 예, 두 얼굴을 가진 아오리 염자고요. 이 아이도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꽃염자랑 똑같은 꽃이 핍니다. 예, 일본 아오리 염자는 20,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죠? 사이즈가 멀리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오리 염자고요.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지금 30cm 잔데요.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한 40-50cm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20,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꽃염자입니다. 꽃염자, 꽃피는 염자. 예, 꽃피는 염자가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꽃피는 염자. 이 사이즈는 엄청 좋은데요. 가격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꽃염자.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여기 우주목이 또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우주목. 이 아이도 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꽃피는 염자는 15,000원짜리입니다. 예, 꽃이 필려나 꽃대가 올라오나. 예, 꽃대가 지금부터 꽃대를 올려가지고 내년 4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아직까지는 꽃대는 안 보이네요. 예, 꽃대 꽃피는 염자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풍성한 예,
꽃념자입니다. 꽃념자.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 데려다 한번 또, 예,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꽃이 피면 참 이쁘겠죠. 예, 하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하얗게 생긴 꽃이 피는. 예, 꽃이 피면 진짜 가정에 대박이 나겠습니다. 꽃이 피면 가정이 대박나는 꽃념자입니다. 예, 돈을 불을 불러다 준다는 염자 꼭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네, 여기는 또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네, 홍공작 아이들은 아주 지난번에 엄청 많이 또 판매가 됐고요. 네,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 홍공작 아이들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3두 2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목대도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목대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또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수영이 늘어지는 홍공작이고요. 이런 아이는 또 얼굴이 한두네요. 한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네요. 얼굴이 거의 다 두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두 이상. 먼저 찜하시는 순서대로, 예, 좋은 것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얼굴 많고, 예, 이쁜 아이도, 아이들부터, 이런 아이들, 얼굴이 사두네요. 예,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레몬 스위티가 있습니다. 레몬 스위티. 얼굴 수가 6두로 되어 있네요. 6두. 얼굴 수가 많은 레몬 스위티고요. 이 아이들은 적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적심인 것처럼. 예,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오, 풍성하죠.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적심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심. 레몬 스위티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멋진 화분에 심어서 잘 굳히면 너무너무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레몬 스위티 3만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레드 글로우입니다. 레드 글로우. 골든 글로우하고 레드 글로우가 있고 골든 글로우가 있고 그러죠. 네, 골든 글로우처럼 이 아이도 입장은 통통하고요. 네, 골든 글로우는 노란색으로, 예, 입장이 통통한 애가 있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입장 통통한 애가 있습니다. 예, 피멍기도 들어가 있는 레드 글로우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를 오늘 4,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4,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예, 수량은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레드 글로우 4,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이런 전동금이 있습니다. 전동금. 전동금은 10,000원짜리인데요. 오늘 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전동금 이렇게 생긴 아이 5,000원에 주십니다. 예. 전동금은 이렇게 살짝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전동금 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큼직합니다. 예, 사이즈가 큼직한, 예, 이렇게 생긴 전동금 5,000원이고요. 또 루미너스가 있습니다. 루미너스. 아, 이쁘죠. 루미너스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루미너스.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고요. 목대가 엄청 굵고요. 와, 이 아이는 3두네요. 3두. 얼굴이 3두. 얼굴이 1두.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루미너스 6,000원이고요. 또 녹기란이 이렇게 얼굴이 밥이 많고 풍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와, 너무 이쁘죠. 연두빛이 매력있는 녹기란입니다. 요 아이들은 베란다 안에서도요 키우기 무난하고 베란다 안에서도 잘 크는 그런 아이고요. 예, 연두연두한 모습이 매력있는, 알갱이가 송글송글 올라오는 그런 매력있는 녹기란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청키가 있고요. 청키. 여기 수영 너무 괜찮은데요. 요 청키. 요 청키는 아주 멋있는데요. 수영도 멋있고 목대도 굵게 있고. 적심 아니고요. 자연입니다. 적심 아니고 자연이고요. 예. 보라보라 색깔도 이쁘게, 예, 올라오고 있고. 와, 요 아이는 아주 밑에 자구가 팍팍을 나오고 있고 목대 두 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예. 요런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요. 수영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예, 청키는 12,000원입니다. 하월야가 있고요. 하월야.
예, 하울려가 예, 잘안 나오는데요. 하울려가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은 하울려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네, 찾고 찾아도 없다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하울려 5,000원에 드립니다. 8cm 화분입니다. 이렇게 8cm 사각 풀분에 이렇게 까득이 차 있는 예, 살짝 넘쳤습니다. 이런 사이즈. 예. 이 아이는 자구도 잘 다는 아이입니다. 자구를 잘 달아서요. 이 아이 하나 데려다 기르다 보면 금방 큰 풍성한 예, 군생으로 바뀝니다. 예, 하월랴 5,000원이고요. 우와, 여기는 펜지인데요. 와, 이 펜지 밑에서 자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우와, 여기 또 생장점에서 자구 올리고 있고,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요 아이도 아주 밑에서 자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네요. 우와. 펜지가 있고요. 펜지, 이렇게 생긴 펜지.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층도 촘촘하고, 높게 있는 펜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오, 자구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수량은 요 정도 있고, 8,000원입니다. 햄노루 있고요. 햄노루. 햄노루가 이렇게 색깔이 참 오묘하죠? 이렇게 생긴 햄노루 가격 5,000원입니다. 또 이렇게 기르바의 장미가 지난번에 엄청 많더니 그동안에 판매가 많이 됐나 봅니다.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르바의 장미가 아주 촘촘한 이렇게 촘촘하게 빼곡하게 아주 8cm 풀분에 아주 가득이 아주 빡빡하게 차 있는 예, 요렇게 생긴 예, 기르바의 장미. 얼굴은 한 2두 이상으로 돼 있고요. 3두도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4두 있는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기르바의 장미 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엄청 빡빡하게 들어있는 와이 금방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요. 금방 아주 큰 대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득이 차 있죠? 층도 촘촘하고 오래 묵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기르바의 장미 5,000원이고요. 여기는 크림베리입니다. 크림베리 외도짜리 크림베리. 요런 아이도 엄청 자구를 잘 달아줘가지고요. 금방 군색이 됩니다. 네, 목도리를 삥 눌러서 자구를 잘 달아주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외도짜리인데요. 지금은 외도짜리인데 금방 군색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네, 다산의 여왕이죠. 이런 아이들. 네, 5,000원입니다. 크림베리. 여기는 파랑새인데요. 파랑새. 파랑새, 예, 빨강새가 돼가고 있는데요. 하나를 뽑아볼게요. 어우, 이쁘죠? 이 파랑새. 100분 뽀샤시 바르고 있는 파랑새입니다. 이렇게 빨강새가 돼가고 있죠? 빨갛게 물들고 있는, 이렇게 생긴 8cm 풀분에 들어있는, 예, 8cm 여기 풀분인데요. 이렇게 넘쳤습니다. 예, 사이즈 좋은 요아이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예, 수량은 이 정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파랑새 5,000원입니다. 여기는 미싱류가 6,000원짜리고요. 6,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미싱류 6,000원짜리가 있고요. 초연이, 와, 초연 너무 이쁜데요. 초연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5,000원짜리. 8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 8cm 풀분에 들어있는 초연 5,000원이고요. 또 여기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노스 색깔 너무 이쁘죠? 카이노스가 있고요. 6,000원입니다. 카이노스. 8cm 풀분입니다. 이게 지금. 8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카이노스 6,000원입니다. 10cm 포트네요. 10cm 포트. 예,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카이노스 6,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블루 엘프인데요.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6,000원입니다. 이렇게 밥이 많고 풍성한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렇게 사이즈 풍성한 아이. 오, 여기는 10cm가 넘을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예. 이렇게 사이즈가 큼직한 블루 엘프. 예. 우와, 한 4cm 나오는 예, 14cm 나오는 블루 엘프. 예. 이렇게 수량은 많이 있고요. 6,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호비탕인. 와, 호비탕인.
빨간 귀가 됐습니다. 완전 빨간 귀가 됐습니다. 포비탕인 당나귀 귀가 빨간 귀가 됐습니다. 완전 빨갑니다. 예, 가격은 이 6,000원입니다. 원래 가격이 9,000원인데 6,000원 해드립니다. 포비탕인이고요. 와, 밥이 너무 괜찮죠. 사이즈도 좋고. 예, 물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는 호비탕이니 6,000원 해드립니다. 집시가 지금 3개 남아있네요. 큼직한 사이즈 집시. 이렇게 얼굴이 쌍두인데요.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쌍두 얼굴에서 밑에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집시.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미싱, 뭐죠? 샤몽입니다. 샤몽. 예, 샤몽이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해지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게 지금 사이즈가 풀분이 20cm, 풀분 10, 예. 17cm 나오네요. 17cm. 식물이 10, 식물이 한 17cm, 16cm 나오는 식물이 이렇게 미싱, 뭐죠? 샤몽. 샤몽이 있는데요. 예, 따글따글해지고 있습니다. 샤몽이 물들면 아주 사방사방하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예, 물든 모습을 못 봐서. 예, 이렇게 있고요.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예, 샤몽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네, 샤몽 10,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멋있는 철화들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먼디 철화입니다. 먼디 철화. 이 아이를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 있는 사이즈가 엄청 좋은 먼디 철화. 몸값이 조금 하는, 옛날에는 엄청 몸값이 좀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가격을 40,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먼디 철화 40,000원이고요. 또 스페셜 먼디 철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색깔은 너무너무 멋있죠. 빨갛게 물들어서. 먼디철화, 스페셜 먼디철화도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4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먼디철화입니다. 여기 먼디철화. 이 아이는 지금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네, 지금 이게 풀분이 23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23cm 풀분에 들어있는 먼디철하고요. 사이즈가 꽉 23cm보다 더 옆으로 삐져나갔습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먼디철하. 쌩얼도 이렇게 있고요. 쌩얼도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먼디철하를 5만원에 해드립니다. 또 여기 챌린저 스토리철화입니다. 챌린저 스토리철화. 이 아이도 네, 4만원인데 3만원 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러우철화입니다. 러우철화. 러우철화는 이렇게 색깔 너무너무 멋있죠. 색깔이 너무 환상적인 러우철화. 이런 아이도 하나쯤 얼굴 마담으로 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너무 멋있어서요. 이런 아이는 진짜 예, 돈이 아깝지가 않죠. 이런 아이 큼직한 사이즈 하나쯤 얼굴마담으로 품으셔도 예,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색깔이 항상 한번 물이 들면 빠지도 않은 러우철화. 사이즈는 한 30cm 나옵니다. 예, 30cm 나오는 러우철화. 가격을 40,000원 해드립니다. 예, 엄청 크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멀로철화입니다. 멀로철화. 예, 멀로철화는 진짜 요즘에 한 가격이 한 가격 하는 거 아시죠? 가격이 엄청 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멀로철화. 예, 멀로철화가 몸값이 좀 합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 오늘 가격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4만원. 예, 여기 4만원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